모발이식 하면은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다. 안녕하세요. 자라나라 머리머리 유혜여 고용욱입니다. 오늘 소개 오늘 직접 작성해 주시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이름. 네. 제 이름은 고용욱이고요. 아, 이제 뭐 직업은 저희 뭐 탈모 모발이식 전문 이사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. 외국에서 학교 나오시고 영어 네. 엄청 잘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 영어 이름도 있으세요? 아 있어요. 그 영어 이름은 에릭입니다. 신화의 에릭. 에릭이시구나. 저 와이프도 신화상. 저는 개인적으로 GOD를 더 좋아했어요. 혹시 별명도 있으세요? 전에 일했던 그 병원에서는 그 이제 닥터고 이제 고가 영어로 영문으로 하면은 이제 KO잖아요. 그래서 닥터고 이렇게 별명이 있었고요. 그리고 또 뭐 그냥 고쌤 간단하게 이렇게 있었어요. 탈모를 KO 시켰다. 학교 다니실 때는 어땠어요?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? 그때 잠깐 해리포터. 그때 잠깐 불의잔 그때 나왔던 표지가 네. 그때 그 당시에 저랑 닮았어요. 그때도 뿔테 안경 끼고 있었죠. 그냥 그 표지만 닮았어요. 표지만 이상하게. 굉장히 생각하시는데 성격? MBTI. 일단은 그 제 MBTI는 그 ENFJ라고 하고요. 정의로운 사회운동가형이래요. 그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데 힘쓰며 카리스마가 충분한 열정을 타고난 리더형이라는데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. 저는 솔직히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. 다만 이제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악한 사람은 없다? 이렇게 믿고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. 김진 원장님도 저희 MBTI 검사하셨는데 네. ENFJ시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네. 어 신기하네. ENFJ랑 ENFJ랑 잘 맞는데 이정재 정우성이 그 연예계 네. 둘 다 ENFJ라고 하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누구예요? 이정재 정우성 같은 아, 예, 저희 욕먹습니다. 몇 개 가져왔는데 네.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이고 학생회장 스타일이에요. 모범생은 맞고요. 학생회장까지는 아니에요. 부반장도 한번 해봤나? 그거 말고는 이제 크게 막 직책을 한 적이 없고요. 뭐 이제 팀장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매우 힘들었어요. 사람들 조율하기. 리더십 있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그건 약간 비공유신가? 사람이 3명 정도 있을 때는 리더십이 있는데요.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너네들 하고 싶은 거 하자. 또 말과 글의 개념이 있다. 제가 일기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. 뭐 글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. 뭐 읽는 건 좋아하고 말하는 것도 그냥 이제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말할 수는 있는데 뭐 남을 막 강하게 설득시킨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유머러스. 제 나름의 유머가 있기는 한데 저는 약간 좀 아재 감성이 있어서 피식하면 그냥 이제 실수도 웃음이다. 네,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. 동정심이 많아요. 맞아요. 많아요. 특히 막 영화 같은 데서 어린아이들이 나오면은 어린아이들이 뭔가 위험에 빠지면은 막 그 측은지심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. 감정이입도 많이 되고. 현실적이고 집중력이 좋다. 굉장히 현실적이에요. 이런 걸 좀 집중력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할 때만 이제 아, 좀 집중을 해야겠다 싶을 때만 집중하고 제가 아, 나 지금 집중할 기운 없는데 하면 집중 안 하고 약간 요렇게 좀 조절을 하는? 그 약간 좋아하시는 거는 끝까지 하시고 싫어하시는 거는 딱 안 하시는. 아, 그 호불호가 굉장히 달려요, 저는. 그게. 좋아하는 건 진짜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 진짜 싫어하고. 민첩하세요? 엄청 싫어합니다. 깻잎 논쟁이요. 알아요. 저는 그 깻잎이 첫 번째는 예의라고 생각하고요. 두 번째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굳이 유해에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? 그냥 계획이 있으신지 안 그럼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모발이식 하면은 아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다 라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어요.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매일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. 그 환자의 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생착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이제 어떻게 하면 생착률이 더 좋아질지 최신 수술 방법들, 논문, 이런 연구 논문들 그리고 영상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좀 적용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? 저도 유웨어 영상에서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